지난 13일 울진군 출양기업인인 주식회사 자인섬유 서유섭 대표가 1250만원 상당의 침구류 100개를 울진군에 기탁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에 훈훈한 나눔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유섭 대표는 죽변 출신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반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스함을 드리고자 먼저 희망이 1,210일 나눔 캠페인을 통한 기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힘든 시기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해주신 온정의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이 1,210일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계속되며 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789에 6,094번이나 가금면 희망복지팀을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